스트레스. 어, 다람아. 아, 나 삼천군데 꽝 쳤어. 야, 운전 4시간 했다. 어? 거기 가면 진짜 고기 나와? 아니, 내 진짜 요새 낚시가 안 돼. 알았어, 그럼 너 믿고 내일 거기로 갈게. 거기서 아침에 보자. 어째 불안한데? 자, 여러분들 지금 오라는 주소대로 왔는데 이게 맞나 싶습니다. 자, 해다랑 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볼게요. 야, 너 왜 이렇게 늦었어? 미안해, 빨리 들어가자. 8년기, 8년기야. 자, 여러분들 연출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유튜브 하지 마세요. 다람아, 뭘 자꾸 묻어? 죽어서 묻어줬어. 우리 채널에 애기들 많이 보는데. 아, 공룡을 죽이다니. 살았어, 안녕. 아니, 근데 이거 맞냐고. 안녕하세요, 헬다람 TV의 헬다람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아니, 갑자기요? 자, 그리고 오늘 정훈이하고 오늘 복면 형님이랑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구금은 자체적으로 넣으신나요? 네, 저작권 걸리거든요. 아, 선생님 왜 먹을 것 쪽으로 먼저 가요? 아, 일단 먹을 것부터 해야 돼요. 빨리 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처음이야? 사실 처음인데 어떡하지? 처음 아니라고 해야 되지? 어. 유튜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3시간이 기본이에요. 3시간의 가격은 44,000원이고요. 낚싯대가 네. 없으시면 대여 5,000원. 그 다음에 미끼는 냉동새우하고 갯지렁이 각각 4,000원씩. 그냥 빈손으로 오셔도 53,000원. 내 돈 내산입니다. 4명 계산해주세요. 가끔 그러더라고요. 광고 아니냐고 막 이래가지고. 오빠 오늘 재밌게 할게. 갔던 사람 여긴데. 갔던 사람 따라있고 계산한 사람 따라있는데. 저 뭐예요? 와인 냉장고 아니에요? 지렁이를. 지렁이 아주, 냉장고네. 온도가 아주 좋아요. 와인도 12도고 지렁이도 12도야. 자, 이렇게 장비도 대여해주는데 여기 보시면 처음에 키 재는 건 줄 알았는데 이걸로 수심을 체크한다고 합니다. 우와. 야, 뭐 거의 나이트클럽인데 이 정도면?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실내 낚시는 조용히 해야 되는데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조금 떠들기로 했어요. 선생님, 네. 미끼 설명 한번 해주세요. 아, 미끼 껴드릴게요. 껴달라는 게 아니고 설명해달라고요. 이 낚시터에서는 새우랑 지렁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새우는 제가 여기 뜰채에 넣어가지고 한번 풀어놨습니다. 이거 그냥 먹어도 되겠는데? 네, 드실래요? 아니요. 정훈아. 죽은 건 안 먹어. 죽은 건 안 먹는데. 자, 오늘 미끼는 어우 팔팔해. 나라도 먹겠다. 지렁이는 보면 네. 여기가 얼굴이에요. 안녕. 맞아? 지렁이야. 지렁이 얼굴. 안녕. 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자, 여기가 얼굴. 얼굴이고 얘가 꼬리예요. 얼굴을 먼저 먹자. 그렇죠. 입을 벌리거든요, 얘가. 벌려. 이렇게. 오. 맞죠? 입을 딱 벌렸을 때 쑥. 보셨어요? 어, 잔인해. 쑥쑥쑥쑥 넣어서 이렇게 해서 길게 넣어도 되고 먹기 좋게 잘라도 됩니다. 패딩 크기로. 아이고, 자, 이렇게. 저거 손톱으로 자르는 여자도 처음 보네. 이렇게 잘라주시면 여기 내장 냄새 때문에 더 잘 모여요. 와. 그리고 새우는 살짝 까줘야 돼요. 저 껍데기도, 주시는 거 아니죠? 껍데기도 살짝 까서 이렇게. 이게 이물감을 안 느끼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네, 냄새도 잘 나게 지렁이가 빠지지 않게 입구 쪽을 싹 막아주는 거예요. 어? 이렇게 두 개 낚여요? 네, 지세. 왜 지세죠? 요즘 줄임말 몰라요? MG? 선생님, 저희 30대 중반이잖아요. 네. 자, 지세 조합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얘네 잘 닫아놔야 돼요. 우리가 또 뚜껑? 자, 여러분들 헬다람 TV가 이렇게 약간 허당미가 좀 있어요. 자, 뚜껑 밑에 깔아놓고 지금 찾은 거예요. 자, MZ세대 탈락.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수심을 맞출 겁니다. 수심은 혼자서 맞출 수 있어요. 원래는 바늘 이거 끼기 전에 하면 더 좋은데. 아, 그 밑에다 꼬마 넣는 거구나. 딱 해야 되는데. 아, 확실히 와본 네. 적이 있네. 그럼요, 저 좌대 유튜버예요. 좌대 유튜버. 자, 이 면사 매듭으로 수심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찌낚시랑 똑같아요. 오늘은 그럼 몇 메다 정도 하는 게 좋나요? 오늘은 수심이 1.75라고 하니까 1.65에 맞추겠습니다. 1.75면 나 꼬르륵이네. 자, 이게 바닥 지형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1.63. 제 키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실내 낚시터가 어둡기 때문에 이런 전자찌 같은 거를 사용해야지 시인성이 더 좋거든요. 자, 첫 번째 캐스팅. 이얌! 자, 이런 막대찌 같은 경우는 수심이 맞으면 이렇게 찌가 서요. 자,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네. 선생님! 아침 드셨어요? 안 먹었죠. 지금 물고기 잡아먹으려고 일부러 안 먹고 왔는데. 원래 낚시터는 먹으면서 하는 겁니다. 아니, 입이 쉬질 않아. 근데 왜 살이 안 쪄요? 낚시를 열심히 다니면 살이 안 쪄요. 거짓말. 나 옛날 사진 봤는데. 자, 근데 좀 신기한 거는 제가 분명 여기다 던졌거든요. 근데 조류가 있네. 옆으로 흘러가. 다람아, 그냥 횟집 가자 그랬으면 됐는데. 아니야, 잡아먹어야지 낚시꾼인데. 아니,
지금 입질이 지금 30분이 지났는데 하나도 없는데? 아니야, 기다려봐. 이제 곧 방류해주실 거야. 못 잡으면? 못 잡으면 사먹어야지, 어떡해. 자, 이렇게 방류도 해준다고 하는데 지금 뭐 도다리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갔어요. 자, 지금 다른 조사님 오셨으니까 지금서부터 조금 조용히 할게요. 어차피 얘만 보고 있으면 되는데. 뭐야? 잡았어? 야, 이거 안 하고 아니야? 안 하고? 선생님, 뭘 치신 거예요? 안 보여. 야, 훈아, 너 뭐 하냐? 자, 들어, 들어. 하나, 둘, 셋. 야, 너 좋은 거 잡았어. 아르기닌? 너도 아르기닌 좋아해? 좋아하지. 아르기닌 없으면 못 살아. 자, 30대는 약발로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와. 대박이다. 달라야 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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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괜찮아, 장어 들고 들어가. 사장님이 그럼 이해해 줄 거야. 손맛 어땠어? 완전 짜릿했어. 나 장어 처음 잡아봤잖아. 근데 여기 바다 낚시터라며. 근데 왜 민물이 들어있지? 여기서 살 수 있어? 원래 장어는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먹을 거야? 먹어야지. 아르기닌인데. 아르기니 좋아하는 여잔 또 처음 보네. 왔어 왔어. 오,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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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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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 이런 비싼 거 잡아야 된다고, 비싼 거. 고급 어종만 잡네, 형님. 축하해. 고마워. 자, 우선은 하나씩 모아볼게요. 자, 들어가세요. 자, 지금 다람이가 장어 한 마리 잡았고, 제가 뺀지 잡았는데, 바꿔야 되겠어요. 암만 생각해도 제가 장어가 필요한 것 같아요. 형님, 왜 고기 안 잡으세요? 나 근데 여기 왜 온 거야? 이렇게 세트잖아요, 형님. 자, 스킨, 로션, 에센스, 앰플. 형님, 근데 오늘 얼굴 안 타는데 또 복면 쓰셨네요. 쑥스럽다고. 여기서 복면 벗으면 안 돼. 왜? 빛이 나서 고기들이 도망가. 형님, 뭐 계좌 이체했어요? 왜 이래요, 얘? 세뇌 당했어. 세뇌. 지금 안 지 한 4년 됐거든? 4년째 세뇌 당하고 있거든? 복면 라이팅 당하는 거야. 내가 지금 히트 라이팅 당하고 있잖아. 지금 형님 지금 둘이 가면 무조건 따라오고 있거든. 뭐야? 뭐 잡았어? 잡았어. 형님 뭐 잡았어요? 아, 형님은 벤치 잡았네. 와, 귀엽다. 자, 이제 뭐가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야, 이건 좀 손맛 있었겠다. 뭐 이 정도는 해야 뭐 낚시꾼이지, 형님. 예. 너 지금 처음 등장했어. 초조하더라고, 형님. 못 잡으니까. 와, 자, 여러분들 이거는 강도다리라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테두리가 좀 다르죠? 얘가 육질이 단단해가지고 또 맛있거든요. 자, 복면 형님이 잡은 돌돔인데 아까 제가 잡은 거랑 똑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바늘을 깊게 삼키면 추가 바늘은 또 구매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이게 잘라야 돼, 형님. 왜? 아니면 손질할 때 다쳐요. 아, 그냥 먹을 수도 있겠다.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길게 잘라줘야 돼. 바늘이 있다 표시를 이렇게 해줘야 돼. 길게 잘라서. 너 왜 이렇게 리액션이 좋아? 아니, 왜냐면 내가 저 돌돔 여기까지 해가지고 잘랐어. 괜찮아, 잘했어. 어떡해? 그거 너가 먹을 거야. 자, 지금 보면 형님은 저기서 입질 받았다고 아예 이사 가셨어요. 입질한다, 입질. 이거는 물어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쳐, 쳐, 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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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너무 작다 근데. 저 이런 거 잡는 애 아닌데. 우선 모아봐. 최동조가 보여줘야 되니까. 뭐 들어가시고. 아이 따라. 자, 봄현 형님 왔는데 형님 뭐 같아요? 또 돌돔 같은데. 돌돔이야? 아, 얘 얘는 이쁘다. 자, 아까 걔는 좀 꺼뭇꺼뭇했는데 와, 얘는 조금 색깔이 예쁘네요. 그래도 자, 한 23cm 정도 되는데 돌돔 금지 체장은 24입니다 우선은 저기에 모아가지고 최종조가 찍고 다 살려주도록 할게요. 나 또 잡아찌르고. 저기가 포인트인가 봐. 내가 저기 포인트라고 여기저기 동네 막내 소문내고 다니겠어. 야, 나는 안 알려주고 다른 사람만 알려주면 어떡해. 여러분, 와, 또 잡았습니다. 얘는 한 18cm 되겠다. 우선은 모았다가 이따가 다 살려줄게요. 자, 완전 진짜 어둠과의 싸움이에요 지금. 지금 딱 저거 하나만 보는데 자꾸 들어가는 느낌이 나고 자꾸 상상 입질이 오는데 미치겠네. 자, 지금 낚시 시간이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우선은 지금까지 잡은 거 최종 조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최종 조감입니다. 자, 많이 잡았다. 자, 4시간 치고 이 정도면 진짜 많이 잡은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뺀치 몇 마리하고 자, 이렇게 줄무늬 보시면 도다리랑 약간 다르죠? 자, 기수 지역에 살고 있는 강도다리인데요. 자, 육질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럼 저희는 강도다리하고 자, 아르기닌 안 보이는데 장어예요. 자, 요거 가지고 가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했다. 네, 고생하셨어요. 고기 내가 다 잡았지 뭐. 자, 이렇게 낚시를 다 끝내고 왔는데요. 여기가 어디냐? 바로 복면 형님 사무실인데요. 다람이 누나가 출근을 해가지고 딱 퇴근했을 때 딱 맛있는 도시락 제가 그거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잡아온 물고기 한번 보시죠. 이야, 이
떠다리 사이즈 누가 잡았는가 몰라 형님. 근데 강도다리는 원래 그렇게 큰 애가 아니야. 강도다리가 80에서 90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연안에서 잡힌 애들은 요 정도가 기본 사이즈라고 합니다. 요거보다 작은 애들도 있는데 얘는 조금 중치 사이즈입니다. 회로 먹기에는 뭐 최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다람이 누나가 잡은 민물장어거든요. 이 배때지를 보시면 기름기가 꽉 찼어요. 그럼 강도다리는 회야? 회로 가야죠 형님. 장어는 회로 안 먹는데. 이 장어는 민물장어라 가지고 이카 먹어야 돼 형님. 그래 민물은 디스토마를 걸려. 아 디스토마 맞다. 폐혈증은 바다입니다 형님. 자 정훈이가 자꾸 헷갈리는데 이브리오 하면은 비읍으로 시작하잖아. 바다. 디스토마는 뭐야? 5 4 3 땡. 일단 장어는 옆으로 제껴놓고 도다리 먼저 손질해 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강도다리가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오돌도돌한데? 약간 악어 같은데? 야야 박차 타지마. 근데 비늘도 안 나와요. 어 뭐야? 돌기. 돌기가 있는 대표적인 어종이 뭐 돌가잠이라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시갈이라고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일단은 저도 자세한 건 잘 모릅니다. 잡아서 보여드리려고 공부를 안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강도다리 손질은 정말 간단합니다. 일단은 머리를 먼저 제거를 해줍니다. 어 왜 그거 안 해? 알겠습니다 형님. Excuse me. 실례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머리를 날려주고요. 이 뼈가 여기 뼈가 저승뼈라고 엄청 억센 뼈가 있어요. 그리고 강도다리가 새꼬시로 많이 먹는데요. 이 새꼬시로 먹을 때 이 뼈를 제거를 안 하신다. 그럼 가는 겁니다 그냥. 자 이렇게 잘라주고 그리고 이 강도다리랑 다른 가자미랑 구별하는 법은 이 지느러미에 이렇게 펄이 들어가 있어요. 딱 보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눈이 오른쪽에 달려 있습니다. 자강우도? 근데 한 번씩 교잡종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느러미 색깔 보시면 딱 표가 납니다. 얘는 비닐이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 내장을 살짝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요. 어, 내장도 별로 없다. 아 여기 얘가 확실히 거기서 먹다 보니까 안에 지렁이가 있네. 너 내장 좋아하잖아. 오늘은 안 먹으려고 해. 자 초보자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강도다리 손질은 여기 선이 보이거든요. 척추뼈 따라 이렇게 선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네 약간 S라인인데? 그 라인 따라 쭉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칼을 약간 눕혀서 여기 중간에 뼈가 있는데 이걸 살짝 끊어주셔야 돼요. 갈비뼈가 있거든요 얘가. 다 긁어주면 오 잘하는데? 대박 칼만 안 했으면 제가 이렇게 멋지게 쫙 지느러미 팔 건데 칼이 조금 걸었네요. 핑계 아 진짜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면 한 포가 완성됩니다. 반대쪽은 꼬리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술을 상대해주고요. 이 라인 따라서 그대로 자 이렇게. 형 근데 요 조금 보여주지 마 형님. 잘했는데? 잘한 것 같아 보이는데 제가 또 연구소 갔다 왔잖아 형님. 피가 나면 뼈를 건드려서 피가 나는 거거든요 형님. 근데 오늘 대발하는 거 약간 조금 양해 부탁드린대요. 좀 깔아갈 것 같습니다 형님. 자 이렇게 포를 다 떠줬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요쪽이 지느러미 살입니다. 요쪽이 야, 광어한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얘도 있네? 그러면 껍질 벗겨줄게요. 이게 진짜 이걸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대박 칼로 껍질을 벗긴다고? 어허 오, 나 빨리 나 날아간다니까요. 아하 그렇지 얍! 야, 이 다람이 껍질 먹으라고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회가 맛이 없는데 쪼물딱 다 썰어졌으니까 지느러미랑 몸통이랑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이거 되게 기분 좋더라. 요거 말하는 거 맞죠 형님? 어 그치 요거 그래 이거 먹다가 싸움 난다고 하잖아 형님. 왜 써? 맛있어서. 자 이렇게 분리해줬으니까 키친타월에 한번 싸주겠습니다. 자 수분을 깔끔하게 빼줘야 되기 때문에 자 다음으로 스태미나 장어 손질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좀 잘해야 되거든요. 이 보고 형이 또 잔소리 한단 말이에요. 실례합니다. 뼈를 눕혀. 어허 아 얘가 미끄러졌어요. 장어야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안 돼. 장어 죽었어. 아니야 살아있어야지. 어 저 뭐야? 아 똥 나왔다. 지려버렸네 형님. 아이 참. 아 어디 형님? 오 나쁘지 않은데? 근데 지금이 더 중요해. 뼈를 제거해야 되거든. 오 좋아. 살 막 나가. 야 잠깐만. 아니, 실수 안 했어. 실수 안 했어야지. 아 왜 졌는데?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야. 아, 야 처음으로 꼬리 먹겠다 이제. 이제 빨리 꼬부기한테 갔다 와. 여기 지금 직원들분 있는데 제가 오늘 또 씩씩하게 우렁찬 목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형님. 너 왜 소리가 조금이라도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서 아, 그런 거 아니야? 좋겠어 형님. 꼬부 야 조용히 해. 지금 다른 분들 일하셔. 유튜브 튼 줄 알 거야 형님. 자 이렇게 피를 깨끗하게 씻어줘요. 자 장어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물기를 싹 빼줬으면 이제 굽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2단 콤보예요. 빠르게 아 제대로 해. 아... 야 유튜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자 여러분들 사실 오늘 휴일이어가지고 직원분들은 없습니다. 열이 오를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줄게요. 자 열이 올랐으니까 식용유를 바로 부어줄게요. 골고루 해줘야 이게 안 날로 뽑고 잘 익는다고 형님. 와 살 단단한 거 봐봐.
그리고 소금 간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거 오늘은 장어 소금구이야? 그렇죠. 오리지널 그 본토의 맛을 느끼라고. 짭조름해 맛있다고 형님. 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장어다. 자 이제 커팅식 갈게요 형님. 커팅식. 야 이 아르기닌 제대로인데. 자 장어는 이제 다 구워졌습니다. 와 야 웬일로 이렇게 잘했냐. 자 회까지 뚜껑 닫아주고. 오우. 자 이렇게 장어 도시락, 회 도시락이 완성이 다 됐으면 야외에서 먹어야 됩니다. 다람이 누나하고 곧 마칠 시간이 됐거든요. 밖에서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 다람이 누나가 퇴근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모시고 왔는데요. 일단 제가 준비한 도시락 먼저 한번 보시죠. 정성이 가득 들어갔어 여기. 한땀 한땀 혼을 갈아 넣었다고. 따라라따따. 우와 장어가 이렇게 토실토실했어? 아르게맨 아르게맨. 따라라따따. 오, 똑같은 거네. 근데 이건 꼬리가 있어. 어 그러네. 얘는 꼬리고 얘는 머리인가 봐. 따따. 오, 뭐야? 진짜 잘 썰었다. 자, 이거 보면은 여기는 그냥 회, 여기는 지느러미 살. 자 그럼 누나 바로 한번 먹어볼까요? 원래 회는 지느러미가 제일 맛있거든. 냠냠. 아 전문가야. 많이 봤지 이태TV. 살이 엄청 단단하네. 그럼 같이 한번 먹어볼까요 이제? 저도 지느러미로 냠냠. 와 진짜 맛있지? 광어보다 더 탱글탱글해요. 이게 식감이 질기다라는 건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이빨이 튕겨나와. 땅땅. 이제 그럼 몸통살 다시 한번 먹어볼까 형님? 야 근데 진짜 손질을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라 봐야지 뭐. 그렇다고 봐야지. 냠냠. 차가운데 싸놨잖아. 그 한기가 올라왔어. 맛있다. 누나 그 내가 뭐 전문가지. 한 땀 한 땀 혼을 갈았다니까. 그리고 오늘 보호형이 진짜 나더라고. 야 오늘 요리 잘 됐다고. 아, 원래 회 이렇게 못 뜨거든. 장어도 이렇게 꼬리까지 못 살려. 근데 오늘 좀 신경 쓰더라고. 무슨 일이야? 아니야 누나 오늘 좋은 기운 받아가라고. 오른쪽에 정원 왼쪽에 버거 안고 가라고 그냥 봐. 자 그럼 장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누나 꼬리 먹어. 냠냠. 좋다 좋아. 잘한다. 짭조름해. 소금 많이 치더라고. 자 여러분들 그럼 다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뭐였지? 형이 구 내가 독 누나가 좋아요. 둘 셋 구 독 좋아요. 아 진짜 쫄깃쫄깃하다. 요리가 전체적으로 너무 잘 됐어 오늘. 그 형한테 해주는 거랑 제스처랑 좀 다르거든요 형님. 제가 저래서 안 돼. 여러분들 남자는 그냥 막 먹어야 돼요. 귀 한 분 모셨는데 서해 여신? 게스트 왔는데 이 정도 띄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여러분들 웃긴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평소에 자주 보는데 갑자기 반지 끼고 귀걸이 하고 머리에 핀 꺾어 물결 웨이브 하고. 엄마 나 히트TV 나왔어. 먹다람 해줘. 둘 셋 먹다람. 어 나도 준비한 거 있어. 뭔데? 일어나? 어 잠깐만 다시 다시 하자. 이렇게 어려워. 선물을 들고 왔어. 이게 뭐야? 뭐야 이거? 루이비통이야? 아 미안해. 다시 갈게. 우와 형님 축구만 축하 이거 영상 올라갈 때 20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람이 누나가 이렇게 착합니다. 해자람 TV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고마워. 저예요. 곰? 아 다람쥐예요. 아 이 다람쥐야. 자 여러분들 이거 다람쥐 맞죠 다람쥐? 아 형. 왜? 맞다랑. 자 여러분들 해다랑 동생이 또 축하 노래 한 곡 불러준다 그러거든요. 이런 거 해야지.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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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아 진짜 이거 먹기 너무 아깝다. 아 여러분들 이거는 여기서 안 먹고 집에 가서 인증샷도 찍고 업로드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요거는 보관해 놓겠습니다. 자 오늘 다람이 누나랑 복면 형님이랑 실내 낚시터에 가서 낚시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뭐 다양한 어종들도 나오고 손맛도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다람이 누나가 자주 나올 건데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절대요 뭐 케이크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